2부에서는 들려주고 싶었던이라는 곡으로 네, 돌아왔습니다. 대중한테 물론 이제 교수님한테 계속 가수이셨지만 네. 대중한테 이렇게 알려지시고 나서 처음 내는 신곡이라 네, 네. 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. 그쵸. 사실 저를 알게 되신 거는 어쨌든 그 전에는 더 오랜 기간 싱어송라이터로 살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세계에 딱 적합한 곡이 이 곡이다 생각해서. 그래서 제목에 딱 들어있네요. 그리고. 네, 들려주고 싶었다. 이 노래가 그 소극장에서 네. 팬들이랑 그 떼창으로 불렀던 곡을 아, 이미 있던 곡이요? 네, 이거 원래 제가 2016년에 냈다가 너무 아쉬운 퀄리티여서 내려왔던 곡이고요. 아. 전형적인 공연용 떼창 곡입니다. 아~ 이따가 마이크 다 열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. 아 진짜? 아 맞습니다. 또 오겠습니다. 좀 세게 따라가면 되겠네요. 네. 우리 밴드 이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신나더라고요. 아 지금 밴드 이분들은 누구세요? 아 저희 그 거기 있는 사진에는 앨범 도희원, 지용이, 랑태라는 제 친구들 알라리 깡총이라는 팀을 같이 했던 친구들 알라리 깡총? 네 알라리 깡총 기존에 있던 팀 이름이 알라리 깡총이었어요? 네네 알라리 깡총 현장 공연 같이 하고 했던 네 저희 팀 친구들이었고요. 사실 뭐 가족 같다 형제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네. 사실 그런 거보다 좀